이슈입니다. 울산시가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7대 분야 31개 공약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북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개최됐습니다. 울산시가 2018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울산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방법을 이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뛰는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8일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송철호 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총 9조 5,959억 원이 소요되며 임기 내에 2조 8,0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약 사업 31개 중 임기 내 완료 공약 사업은 24개입니다. 임기 후 완료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울산 성장주역들의 힘찬 인생 2막 지원, 울산형 일자리 창출, 머무르고 싶은 오감만족 관광 기반 확대,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울산 제도약 등 7개 공약 세부 사업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약 이행 계획은 공약별로 관계자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선정된 55명으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제를 거쳐 수립됐으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북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지난 10월 10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논의된 해오름동맹 제2차 상생협약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중 2019년 세 도시가 함께할 공동협력사업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오름동맹 운영규약에 따라 회장도시인 포항시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2019년 신규 사업 5건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교류 협력 분야 16개 사업에 계속 여부를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해오름동맹 벤처기업 혁신포럼 개최, 자동차 부품기업 해외 판로 지원, 지진 방재 및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 산림병해충 공동방재협의체 구성,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 5건입니다. 특히 내년 신규 사업 중 벤처기업 혁신포럼과 자동차 부품기업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또 지진 방재 활동은 공동협력단 구성을 시작으로 전문 인력 간 교류와 지진 대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같은 활동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운영을 비롯한 계속 사업은 세 도시가 윤번 형태로 주간 도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업이 많은 점에 착안해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속 발전성과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울산 롯데시티호텔에서 2018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울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총 48건을 제안받아 실현 가능성, 정책 활용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총 7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에는 장애인의 전문 사진 기술 습득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울산대 김동훈 씨가, 최우수상에는 운동 전문 인력 노인 운동 지도사 양성에 한국 운동 지도자 협회 전찬복 씨가, 우수상에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 전문 인력 양성에 동국대 신동현 씨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 8월 말부터 인사교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을 집중협의하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군 행정 4급 승진은 기존 시에서 승진하던 것을 구군 자체 승진토록 했고 전입시험은 기존 미실시에서 구군 행정 7, 8급 실시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기술직 6급 이상 통합인사는 유지키로 했으며 사회복지직 6급 이상 통합인사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인사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특강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특강은 울산의 작은 도서관 중 31개관에서 7개 프로그램이 총 6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아 또는 초등 저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동화 강좌, 동화로 배우는 영어, 도가츠 체험 강좌인 그림책 놀이터 만지작 등이 또 중학생 이상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음악 합주인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음악 소리, 낭독 훈련 강좌인 낭독의 재발견, 스피치를 더하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울산시가 환경보호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과 공동으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울산 롯데호텔에서 2018년 철새 서식지 관리자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국내 철새 보호를 위한 당면 문제를 논의하고 탐조 문화 활성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곁에서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시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울산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울산플러스에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현장보다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저는 푸들을 호두라고 9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좀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개 짖는 소리가 좀 들리죠?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할게요. 따라오세요. 아유,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를 반겨주는 건 바로 이 친구들이네요. 너무 귀엽죠? 이곳은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한 애견 카페입니다. 대표님, 이곳이 좀 특별한 애견 카페라고 하던데요. 예. 저희들은 그 뜻있는 몇 분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그 유기견들 입양을 중점으로 하는 애견 카페입니다. 샘플의 반려동물 협동조합은요, 울산의 유기동물을 위해 만들어진 유기견 입양 홍보단체입니다. 즉,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새로운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을 좀 개설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들이 그 보호소에 봉사를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밴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의외로 입양자에게 입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또 입양하시는 분들도 그 입양을 하시고 싶어도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 어떤 그 중간 역할로 이런 카페를 그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샘플의 반려동물 협동조합. 그래서인지 시설 하나하나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모든 강아지는 모두 유기견 또는 구조견으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강아지부터 보신탕집에서 구조된 강아지 등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난다면 그 상처는 서서히 아물겠죠.
우리 담비는 나이는 5살이고 그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담비를 만약 입양해 가신다면 한동안 조금 친해지는 동안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너무나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 그 알라사 직전에 애가 구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아이입니다. 달콩이는 지금 현재 나이는 4살이고 그 다리와 콩이라는 아이를 둘이 낳고 그 아이들은 다 입양을 갔는데 달콩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 달콩이는 아주 말도 잘 듣고 그 퍽으로서의 그 어떤 똑똑하고 다무닥짐 면이 많습니다. 달콩이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에 있는 모든 강아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모두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입양자에 맞는 강아지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카페를 방문해 직원과 상담 후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입양할 유기견을 신중하게 선택한 후 신분증 복사본과 동물을 위한 준비물을 들고 시설을 방문해 입양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통해 입양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정을 받는다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이 샘플의 반려동물 협동조합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 예. 저희들은 그 울산의 아이들이 울산으로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예, 이런 이 그 입양자분들이 여기를 찾아오셨을 때 예, 더 많은 아이들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다가오는 11월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 반려동물 쉼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보다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입양에서 그치지 않고 펫티켓 또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울산시와 여러 동물단체가 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나 펫티켓을 준수하는 것처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인식이 좀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문화와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연극 톡톡을 오는 10월 12일과 13일에 공연합니다. 울산시는 소비자들의 의료 분쟁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소비자 아카데미 강좌를 오는 10월 18일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울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0월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5회 정기연주회 시네마 클래식을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